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. 우리 멘티스 친구에게 파란 고리 문어를 한번 먹이로 줘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에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짝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건지 지금 정확한 은신처가 있긴 하지만 더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바로 파란 고리 문어, 자, 해외 영상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우리 멘티스 시림프가 파란 고리 문어를 사냥해서 먹는 영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친구가 아닌 죽어있는 파란 고리 문어 친구를 먹여보려고 합니다. 잘 먹을지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. 우와! 와! 와! 오! 와! 바로 물고 갔습니다. 와,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. 오, 그리고 문어가 안 보여요? 엄청 웅크리고 있나? 처음에는 제가 썸네일을 찍을까 해가지고 살짝 들고 있었는데 저렇게 달려들 줄 몰랐습니다. 와. 자, 보이시나요? 우와. 지금 먹는 거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친구가 너무 빨리 낙하채고 상대적으로 좀 크기가 작아서 지금 저 보이세요? 지금 모아놨어요. 다리를 움켜쥐고 있어요. 어, 저기 빨판 보이시죠? 친구가 지금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보관을 해둔 모습입니다. 네, 이 상태로 더 지켜보도록 하고 확실히 행동이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자기가 이동하는 경로도 바뀌었고 이쪽에 흙을 더 높게 깔았네요. 그리고 저쪽 뒤쪽이 모래가 없어서 훨씬 더 경사가 낮아요. 지면이 낮아가지고 아늑한 느낌으로 집을 바꿨나 봅니다. 자, 이 상태로 제가 몇 시간 정도 흘렀다가 만약에 다 먹으면 또 다른 먹이도 줄 예정인데 얼마큼 잘 먹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등이 진짜 엄청 초록 색깔로 변했네. 와, 파란 고리 문어를 먹은 지 한 5시간 정도? 아니죠? 7시간 정도 흘렀습니다. 다는 먹진 못했는데, 독이 있을 텐데, 뭐 아무렇지도 않네요. 뭐 잘 있습니다. 네, 이거 다 먹으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. 지금 굉장히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지금 축 늘어졌네요.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. 오, 점액질. 점액질에도 독 있다고 하던데. 오. 어디다 버릴까 쳐다보는 건가? 자, 우리 샹티스 친구가 드디어 다 먹었습니다. 찌꺼기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먹어버렸네요. 자, 그래가지고 하나 더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. 자, 해수샵에 가서 한 마리 죽은 친구를 얻어보았는데요. 굉장히 싱싱한 물고기입니다. 자, 만티스야 여기 있어. 쇽쇽쇽. 야, 여기 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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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자,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. 오, 귀여워. 자, 이제 진짜 주도록 하겠습니다.
바로 물고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샹티스 친구입니다. 요즘에 먹성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바지락을 줘도 잘 먹고 생선을 잘 줘도 먹고 다 잘 먹어요. 그래서 너무 기특한 친구인데 어쨌든 오늘부로 이 친구까지 먹는 거 보고 다음에는 더 크고 단단한 먹이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. 찌개가 하나 더 있었으면 최고였을 텐데. 뭔가 전보다 더 의젓해 보이지 않으세요? 더 힘있어 보이고. 역시나 먹성이 대단한 친구입니다. 지금도 안 먹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계속 물고기가 움직이죠. 저게 입으로 계속 물어뜯고 있다는 뜻이죠. 물고기가 헉! 이런 느낌입니다. 가끔씩 물에 적응을 못한 친구들이 이렇게 폐사를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얻어온 것이에요.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와아!